창작물이지만 위화라는 중국 그 작가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고 있어요. 이 배경이 이제 50년대 중국을 그린 작품인데 그때 공식적으로만 중국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. 아이고. 근데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피를 뽑아요. 아가 자식들이 아빠 배고파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가서 피 뽑아가지고 피를 팔. 근데 그 정말 웃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자기는 웃으면서 이 피를 뽑으면 우리 아들 오늘 돼지 비계 좀 사다 줄 수 있겠다 하면서 피 뽑는 날에는 일부러 오줌을 참아요. 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 믿음 많이 들어오려고. 그리고 그 글 보면 이가 시릴 정도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. 배가 빵빵하면 피가 더 나올 것이라고. 혼이 많다. 그래서 정말 팔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을 파게 된다니까. 최악의 상황이네. 배경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매춘이 존재하지 않아요. 그 사람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매매춘이라는 것은 계급사회 산물이다라는 거죠. 우리는 근데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에게도 직업을 다 주고 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몸을 팔 이유가 없다. 이러다 보니까 아예 형법 조항 자체가 없어요, 매매. 그런데 매매춘을 갖다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 왜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, 현실이 이상하고 다르잖아요. 현실을 보게 되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적 노동력을 상실한 약간 장애가 있는 여성들,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적응자에 있잖아요. 왜 사회적 노동이 부족한 여성들이 있고, 그다음에 북한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그러다 적발된 사람들이 3분의 1이 뭐냐면 싱글맘이었대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애 키울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춘을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북한에서도 매음죄가 없었어요. 공식적으로 없고 보니까 2004년에 생겨요. 이게. 왜 그랬느냐. 공식적으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왜냐하면 국가의 배급체계가 무너졌잖아요. 고난행군 때. 여성들이 막 등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탈북을 하고 그러다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 중국 물자가 들어오고 라고 하면서 새로 생긴 게 뭐였냐면 형법 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유포죄. 그다음에 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. 그다음에 261조가 매음죄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. 우와. 소위 이제 성매매 역사로 보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계속 있었어요. 수메르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. 네, 계속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물물교환을 하게 되면서 성매매라는 개념이 좀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앞서 북한에서 생계난이 심해지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몰래 행해지던 성매매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서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.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한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의 성매매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. 보면은 그렇게 불황을 틈타가지고 그림자가 짙어질 때를 이용해서 산업화가 되더라고요.